24번째, 24번째 문제를 풀기 전에, 퍼즐을 풀기 전에 라크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크는 물론 새의 한 일종입니다. 어떤 새냐니까 any bird xy에 대해서 아래가 유효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거예요. lxy equal xyy가 되는 것을 이때 L을 라크라고 그러는 거죠. 라크는 상당히 재밌는 그러한 특징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특히 24번과 25번이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번 문제와 2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에서는 어떤 수배 라크가 있으면 그리고 아이덴티티 버드가 있으면 둘 다 있는 거죠. 그럴 때 이 수번 머킹버드도 당연히 가지고 있게 된다. 머킹버드도 있단 말입니다. 요게 24번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냐니까 if L and I 그러면은 then M is죠. 근데 L은 뭔지 여기 서명이 나와있죠. L은 요게 락입니다. 그리고 I는 뭐죠? I는 IX equal X가 되는 것이 I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중요한 걸 빼먹으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건 for any bird x and y. 여기에 제일 중요한 말이죠. any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 경우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mockingbird는 어떤 게 mockingbird였나요? mockingbird는 mx equal xx가 mockingbird죠. 그죠?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자, 25번 문제도 비슷한 종류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잠시 보겠습니다. 25번도 보면은 내가 라크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숲에 라크가 있을 경우에 묻고 따질 것 없이 모든 새들이 적어도 하나의 새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죠? 이 비판도 보니까 마찬가지 if L 그죠? then 이걸 뭐라 그러죠? AX equal X 이게 뭔가를 A가 X를 좋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XY로 써서 표현해보죠. XY equal Y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for any X and Y에서 L is meant then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If L is then XY equal Y 이게 성립한다는 거고 그리고 유시 보다시피 라크는 숲 전체적으로 경이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다. 어떤 거냐니까 얘가 있으면 모든 새들이 노멀하게 된다는 거죠. 노멀하게 된다는 것은 이게 결국 그 말이죠. 이게 위에 있던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Every bird is fond of at least one bird. 노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노멀 버드는 해피하죠. 따라서 숲에 라크가 있으면 모든 새들이 해피하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아빠라는 겁니다. 해피하다는 건 어떤 거죠? 해피는 A라는 새가 있다고 했을 때 AX equal Y가 되고 and AY equal X 되는 거. 요게 해피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L이 있으면은 XY equal Y가 된다는 거. For any X에 대해서 모든 X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새 하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과 그리고 요게 또 성립한다는 거. 그죠? 요걸 두 가지를 같이 입증하면 됩니다. 그 25번 문제입니다. 근데 24번과 25번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풀어보시면은 같이 한번 천천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치우고 요것만 남겨뒀습니다. 라크의 증이만 남겨뒀어요. 자, 여기서 어떤 새 X나 Y에 대해서도 이게 성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X에다가 무엇을 넣든 상관이 없죠. I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I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I, Y, Y는 결과적으로 Y, Y가 되죠. 따라서 요 부분을 치우고 Y, Y만 남겨놓으면은 이게 뭐예요? 요게 마킹버드의 증이죠. 그러니까 Li가 마킹버드가 되죠. M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24번입니다. 자, 25번도 사실상 여기서 25번도 같이 나오게 돼요. 나오게 되는데 그래도 같이 여기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새 XY에 대해서
L이 있으면은 then XY는 Y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여기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그대로 수정을 하려고 했더니 수정이 안 되네요. 자, 이번에는 어디다 넣느냐니까 여기서 LX, Y가 만약에 LX가 들어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셋은 가능하니까 for any x and y, y 자리에는 어떤 셋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lx를 y 자리에다 넣자는 거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는 거죠. 가로 여기는 필요 없겠네. 지워버리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x란 새가 어떤 새 x든 x는 요글 이 새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y가 되는 거예요. y.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뭘 잘 봐야 되느냐니까 이 x가 지정되고 나면은 이 x나 아무 x나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세등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x는 뭐예요? 이 x는 반드시 이 x와 같아야 됩니다. 이 x도 이 x와 같아야 되고 이것도 이것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x, 요 녀석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을까요? 얘만 부정관사가 되고 나머지 x들은 다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x라 하더라도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관사와 부정관사 우리가 문법을 공부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거예요.